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서울대생이 직접 쓴 응원의 손편지와 볼펜을 판매합니다. 서울대의 한 창업 동아리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서울대생이 사용한 볼펜 등을 판다는 글을 온라인 카페에 남겼습니다. 이 동아리는 서울대생의 좋은 기운을 전해주고자 공부할 때 사용한 펜을 판매하고 있다며 입시 합격선이 높은 학과 학생의 물건부터 선착순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동아리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무엇을 팔고 싶었던 걸까요? 학교의 명서? 명문대생이라는 자부심? 서울대 들어가려고 공부 정말 열심히 했을 텐데 맘 떠난 애인 소곡 간직하라고 권해주는 무당도 아니고 대학 입시에 간절한 수험생들의 마음에 볼펜 하나로 낙서하려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2019년 3월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상장사 2,200여 곳 중 72%인 1,588개사의 주총이 이번 주에 열립니다. 29일에는요, 2,067개 기업 중에 26%에 이르는 537개 기업이 주총을 열 예정인데요. 이미 많은 기업들은 주총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알아보고요. 또 주총이 열릴 기업들의 관전 포인트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이슈 있을 때마다 늘 모시는 분이죠.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 나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3월 말에 이렇게 주총이 몰려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상법에 규정된 건데요. 네. 상장사들은 결산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반드시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데 네. 주주총회를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재무제표라든지 감사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2월 말에 끝납니다. 그렇다면 그 9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네. 기간은 한 달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거의 막바지에 몰려서 마지막 2주간 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게 다 몰아서 하는 게 지금 반복적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박용진 의원은 슈퍼주총대의 방지법도 발의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게 사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그나마 안건을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 기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슈퍼주총대의를 몰아서 하면 실제 주주들의 권익을 일부 뺏는 거죠. 아. 네, 주주들의 권리를 뺏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고 좀 더 좀 노력하면 6월 중순부터라도 하면 분산해서 하면 주주들의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막 그 법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산된 자료가 나오고 주주들이 좀 충분히 그걸 보고 공부하고 질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3월 말에 이렇게 늘 몰아서 하니. 몰아서 하는 데다가 사실은 네. 주주총회를 한 번씩 참석해보면 시나리오로 움직이고 보통 15분이나 30분이나 끝나니 주주들의 권리를 그렇죠. 행사할 수 있는 게도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삼성전자 주주총회 때 못 들어간 주주들도 있다는 이야기 네. 저희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뭐 기업들 엄청난 기업들이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였죠. 지금 주주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어떤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치렀습니까? 좀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지난주에 슈퍼주총대회는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20일이었는데 관심 가는 몇 개 기업이 있었죠. 가장 관심 가는 기업이 현대차와 모비스였습니다. 네. 엘리엇이라는 외국 캐시펀드가 강하게 주주 제안을 한 건이 있어서 이게 그 이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돼 있어서 네. 현대차 모비스가 주요 관심 사항이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관심 받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예. 그리고 삼성바이오. 네. 요 정도 기업이 지난주에 가장 핫한 기업이었습니다. 네. 네. 자, 정리를 해보죠. 네. 이 현대차 모비스 주총 엘리엇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엘리엇이 어떤 것들을 요구했었죠? 엘리엇이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당이죠. 현대차와 모비스는 전통적으로 늘 한 주당 3천 원 정도의 배당을 지속해 왔는데 엘리엇은 배당 요구를
약 주당 2만 6천 원 정도. 네. 그래서 엄청난 고액 배당이에요. 예, 이걸 다 합치면 현대차 모비스를 합치면 약 8조 3천억 정도를 배당을 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네. 이 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뭐 다른 안에서도 부정적이었죠. 두 번째 안건은 사외이사 안건입니다. 이제 현대차가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편안이 있다 보니까 엘리엇 입장에서는 현대차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네. 제도가 사외이사인데 사외이사들을 너희들이 편한 사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제안한 사람도 좀 넣어달라. 네. 그래서 이걸 제안했는데 결론은 둘 다 현대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주 큰 표 차이로 엘리엇이 제안한 배당안이 부결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좀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왜 이렇게 큰 표 차이로 떨어졌느냐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주주총회 이제 사외이사와 배당에 대해서는 일반결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결의 사항은 네. 참석 주주가 25% 이상이면 되고 그 참석 주주의 과반만 넘으면 통과되는 거라서 네.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현대차가 압승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아. 예. 이런 의미가 드는 거죠. 그러면 엘리엇은 왜 뻔히 질 줄 아는 게임을 왜 했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사실은 엘리엇이 노린 것은 실제 엘리엇이 현대차와 모비스의 2.6%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엘리엇의 목적은 자기들이 투자한 돈의 수익 극대화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왜 이번에 제안을 했느냐. 사실은 더 중요한 게임은 본선은 현대차와 모비스가 제안할 지배구조 개편안이죠. 지배구조 개편안을 예. 위해서 사전에 한번 우리는 주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제출을 보여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엘리엇이 원하는 현대차의 지배주 그 개편안이 어떤 모양새입니까? 우선 이제 현대차의 입장과 엘리엇 입장이 좀 달라요. 네. 현대차는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죠. 그런데 이번 주주총회로 좀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혜선 부회장은 현대차와 모비스의 지분이 없어요. 글로비스에만 지분이 있어서 네. 현대차에서는 글로비스를 지렛대로 지배구조 개편을 해서 네. 정혜선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하자는 취지로 아마 이번에 제안을 할 거고 엘리엇이 갖고 있는 주식은 현대차와 모비스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엇은 현대차와 모비스 두 개 회사를 가지고 지배구조 개편을 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엘리엇의 또 다른 시도가 계속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라고 할 만큼 제안한 것은 주주들에게 확실한 각인을 시켜준 거죠. 아. 왜냐하면 향후에 있을 지배구조 개편안은 일반 현재 주총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그때는 네. 전체 주식의 67%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엘리엇이 약 13.6% 정도를 찬성을 받아냈거든요. 네. 그러면 향후에 있을 지배구조 개편에서 엘리엇이 더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면 34%만 확보해도 현대차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이번 거는 그렇게 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양상이라 봐야죠. 언론들 대부분은 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 부회장이 이번 계기로 정의선 시대를 열어간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물론 그 부분도 일부 맞습니다. 네. 지난해에 수석 부회장을 맡고 이번 연말에 확실한 진정체제 구축을 했죠. 네, 정의선 부회장의 진정체제 인사 개편을 하면서. 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완전하게 장악을 하려면 경영권 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그렇겠죠. 건데 이게 마지막 승부수인데 이게 언제 제안을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5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네. 4월이나 5월에 아마 다시 제안을 해서 이것을 승낙을 받아내야 확실한 자기 체제 구축이 가능하던 거죠. 아직 넘어야 할 큰 산이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주총 정리해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규주총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네. 처음에 이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모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우선 국민연금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이 많지가 않아요. 네. 2.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낮아서 일단 5%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런 그 반대가 큰 의미가 없고요. 실제 주주총회가 30분 만에 끝났죠. 네. 네. 그리고 대부분 다 가결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래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그리고 집화중인 검찰 조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는데 네. 실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그렇게 민감한 사안도 없었고
국민연금이 그렇게 많은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별로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싱겁게 끝났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전기 주총에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검찰 조사를 하고 있고 이 경영진들이 그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국민들의 관심사였지만 그 기업 내에서는 별 문제 없이. 별 문제 없이. 주주들 문제 없이. 그리고 그 사안도 아직 검찰 조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알레 놓기 좀 조심스럽죠. 한국상장회사협회에서도 의견을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경영진 선임반대를 결정하는 건 불합리하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뭐 여기저기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거를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이제 일반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간섭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보면 그만큼 파워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크게 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거든요. 네. 우리는 ESG라고 그러는데 환경 그리고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이 세 개의 안건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안을 제시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사안들은 어떻게 보면 경영과 관련된 사안들이 많습니다. 실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경영과 관련된 사안을 얘기는 어렵고요. 네. 국민연금도 국민연금이 10%나 5% 이상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300여 개가 이미 넘는데 국민연금이 지분 투자를 할 때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경영권을 간섭할 거냐 아니면 우리는 수익을 노리고 할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국민연금의 거의 99% 이상은 경영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수익을 위해서만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을 이제 옮겨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앞으로 경영권 간섭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진칼 대한항공 사태에서도 국민연금이 시끄럽게 했지만 결국에는 손을 안 댔어요. 네. 그때도 경영권 간섭이라는 거를 정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뒤에 빠진 거죠. 그렇겠죠. 국민연금은 기관 투자자다 보니까 수익을 내야 되느냐 아니면 경영에 간섭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가치 가운데 골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수익을 내는 데 치중했기 때문에. 네. 아니 그 투자를 할 때 지분 취득할 때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진칼의 KCGI라고 강성부 펀드라고 해서 거기는 이미 지분 취득 목적 자체가 경영권 참여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나 여러 가지 시끄럽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국민연금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닌 겁니다. 네. 뒤에 이어서 또 한진칼과 아시아나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또 빠질 수 없는 주총이 이 호텔신라 주총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부진 사장의 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고는 하는데 사실 30분 만에 끝났고 별 다른 반발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 사실은 저도 가장 재밌는 이슈가 이 이슈였는데 호텔신라가 공교롭게도 작년에 실적이 사상 최대였어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매출이 4조 7천억에다가 영업이익도 2천억에다가 사실은 이날 주총은 어떻게 보면 잔칫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총 하루 전 이틀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폴 터뜨렸단 말이에요. 네. 확실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한 여러 가지 의혹을 낳는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만 호텔신라의 실적 가나 주총 전에 이런 거 터뜨린 것 자체가 굉장히 미스터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미스터리다라는 말씀이 이것은 말 그대로 이부진 사장이나 호텔신라 쪽에 재를 뿌리기 위한 하나의 언론 제출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사실이 아니라면. 네. 사실이라고 해도 시점이 굉장히 악독했다. 악독했다. 네, 시점이 굉장히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지켜봐야 할 문제고요. 확실한 건 이게 사실로 밝혀지든 아니든 기업에는 굉장한 타격이 있는 거니까요. 타격이죠. 네. 지금 주가가 엄청 내려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그렇더라고요. 다음에 이 YG 주총도 금요일 날 있었죠? 네. 저도 봤는데 지금 YG는 주총의 문제가 아니라 역외 탈세, 명의 위장 등 줄줄이 폭탄들이 연이어서 대기 중인 느낌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죠. 네. 이게 지금 버닝썬 승리 게이트로 시작했는데 이게 특히 그 조사 사국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조사 사국의 주된 별명이 재성사다지 않습니까? 주로 대기업에
포커싱 하는데 네. 와, 이 정도의 조사를 하는데 조사국이 투입됐다. 이게 자체가 굉장히 이슈고요.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끝으로는 그 양현석 대표가 그 외부에 있는 클럽을 뭐 차명으로 운영해서 그에 대한 건데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이게 아마 조사국이 들어갔다면 여계탈 씨까지 아마 돈이 들어갈 거고 네. 여계탈 씨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계로 돈이 들어간 것이 다시 국내 클럽계로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한 조사가 들어갈 거고 네. 이 사안은 간단치 않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향후에 현재 지난달 25일 대비해서 주가 25%나 빠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중국의 텐센트가 옵션을 걸어놨어요. 네. 650억을 투자하면서 그다음 투자할 때가 평균 주가 4만 5천 정도였는데 그때 어느 시점에 이 주가가 되지 않으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아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업체인데 더 진격이란 그렇네요. 말이에요. 그래서 YG는 엔터테인먼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나 그리고 이 게이트에서 빨리 나와야 되고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클리한 일을 해줘야만이 아마 향후에 더 큰 악재를 만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대표님은 기업 뭐 활동하는 거나 기업의 동향들을 늘 살피시니까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회생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끈으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는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예, 결정타는 예, 아닙니까? 그렇게 그 정도 결정타는 아니고 네. 왜냐하면 YG의 그 수익 구조를 보면 여러 안들이 있는데 네. 물론 타격은 많이 받을 겁니다. 주가도 빠지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YG가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네. 주주들로부터 점점 더 외면받겠죠. 그 체질 개선 똑같은 얘기를 저희가 그 박연미 경제평론가가 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제 아이돌을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꼽았어요. 그럼 기업 전문가께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해야 할 체질 개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몇몇 스타를 중심으로 뭐 수익 구조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트레이닝. 양성 스타를 만들고 또 그 플랫폼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버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이 구조가 굉장히 너무 그 인프라가 약하다는 네. 거죠. 네. 네. 체계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이런 구조가 특정 몇몇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보면 이런 게이트에 휘말려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그 타격은 주주들에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리스크 헤지를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는 사업이니 사람을 관리하는 그 위험, 그러니까 위험할 때 사람을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도 함께 마련돼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로 넘어오죠. 이번 주에 주총대 이슈가 큰데 무려 500여 개 넘는 기업들이 주총을 엽니다. 어떤 기업들이 주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부터 시작했죠.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가장 많은 날이 29일 금요일이에요. 네. 금요일 날 597개사가 한꺼번에 하는데 이번 주 주총의 관전 포인트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아마 가장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네. 그 외에 뭐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관전 포인트가 올라와 있고요. 맞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진칼 먼저 살펴보죠. 네. 이 조영우 회장의 경영권이 가장 큰 이슈 아니겠어요? 뭐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우선 오늘 이제 아까 오기 전에 나왔던 판결을 보면 기존에 예상했던 그 표대 기회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네요. 보니까 KCGI의 주식권 행사를 제도금을 걸었는데 이것을 뭐 어쨌든 표대길이 법원에서 한진 네. 쪽에다가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일단 판정성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CGI가 이 경영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안 된다 안 법원에서 그 이유가 그 이유가 6개월 그러니까 주주 제한하려면 회사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그렇죠. 것 때문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진 그 KCGI가 그 기한을 못 채우면서 일단은 고금 무산됐는데 문제는 이제 조양우 회장과 석태수 회장 사장이 지금 KCGI 대표. 예, 네. 재임을 해야 되는데 이 재임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인데 현재로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도 그러니까 일반 주총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호 지분이 약 20%쯤 되기 때문에 네. 큰 이변이 없다면 한진 쪽의 의견대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참석 주지에 과반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네. 네. 단지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ISS도 물론 그 조양우 회장의 이런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던졌어요. 네. 근데 ISS의 그 보고서를 잘 보면 이 조양우 회장의
횡령 배임 탈루 등의 혐의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거는 예. 그 경영진에 대한 굉장한 문제 제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우려를 표했냐면 이렇게 오늘가가 이런 횡령 배임 탈루를 하는데 사외이사나 현재 대표이사는 뭐 했느냐라고 그렇죠. 질문을 던져요. 왜 견제를 네. 하지 못했느냐. 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결되더라도 향후에 한진칼이나 네. 대한항공의 이런 건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주주들이나 KCGI 측에서 주장을 할 수 있고 제안을 할 수 있고 사회적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이미 준 거죠. 네. 그 KCGI가 지금 6개월을 채우지 못해서 못 냈으니까 그럼 다음 주총 때는 낼 수도 있을까? 낼 수 있죠. 예. 아, 낼 수 있고 네. 이미 ISS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을 업쳐가지고 네. 더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제가 아까 KCGI 대표를 석태수 한진칼 대표하고 헷갈렸습니다. 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말을 잘못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그러면 이 KCGI가 함께 손잡고 지각변동을 일으킬까 하는 그런 기대들도 있었는데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는 현재로 무산됐다고 봐야 돼요. 네. 무산됐다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요. 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게 22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아시아나 항공 주식거래가 정지됐는데 이 주식거래가 정지됐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엄청난 거죠. 이게 네. 3일 회계법인이 있는데 회계법인인데 네. 한정 의견을 냈어요. 한정 의견이 뭐냐 하면 일단 스탑. 문제가 있다고 본다. 스탑. 이라는 거고 이게 두 번 했을 때는 사실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주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고 네. 이번 건에 대해서도 일단 금호 아시아나 그룹 자체가 재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네. 사실 이번 아시아나 항공의 이 한정 판매도 굉장히 치명적인 게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일종의 약간의 회계 트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빚이 이만큼 있는데 쏘겠다는 거죠. 아이고. 예, 부채가 625%라고 보고 했는데 네. 실제로 국제회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840%라는 거예요. 네. 200%나 쏘겠다. 그래서 네. 한정 판결을 내렸고 26일까지 일단 거래 정지. 네. 그래서 주주총회 날까지 다시 보고서를 올려라. 네. 네. 이렇게 된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현재도 회사 차입금이 약 3조 4천억이거든요. 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금호 타이어 매각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광화문 사옥도 매각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집에 그 부채 구조가 더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 보니까 거기다가 한정 판결까지 받았으니 빠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으면 네. 이번 주총에서도 주주들의 굉장한 반발을 받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됩니다. 반발이 있으면서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까요? 뭐 경영진이.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에는 일단 네. 박상구 회장은 임기가 내년까지 보장되어 네. 있어요. 2020년까지. 그리고 현재 사장이 이제 재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이걸 가지고 어떤 주주들이 뭘 내놔라고 하기, 당장 내놔라고 하기에는 좀 뭐할 겁니다. 다만 그날 주총회에서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느냐. 개선책은 무엇이냐라고 아마 소액 주주들이나 참석자들이 네.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네. 자, 오늘 이번 주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이 슈퍼 주총 데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